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올리버 티스트입니다. 제가 고전 작가 기행으로 영국에 나온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요약한 동영상을 얼마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그의 대표 작품들 중에 하나인 올리버 티스트를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저자 찰스 디킨스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마지막에 영상을 제가 링크해 놓았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리버 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면요. 소설의 시작은 어느 날 한 구빈원에서 젊은 여인이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성당 교구의 교구관에게 알파벳 순 이름을 받아 올리버 티스트란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올리버 티스트는 구빈원 지부의 고아 농장에서 9살까지 자라게 되고요. 구빈원에 오게 된 올리버는 영양가 없는 물군죽 한 그릇에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게 되자 아이들 사이에서 제비가 뽑혀 원장에게 죽 한 그릇 더 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시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요리사 복장을 한 구빈 원장이 구리솥 옆에 섰고 뒤쪽으로 극빈자 도우미들이 늘어서서 배식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부족한 급식에 대해 기나긴 감사기도가 이어진 후 죽인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자 아이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올리버에게 눈짓을 했고 옆에 앉은 아이들은 팔꿈치로 올리버를 찔러댔다. 올리버도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허기에 시달려 너무나 절박했고 참담한 마음에 이리저리 따져볼 정신이 없었다. 올리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발 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구빈 원장에게 다가가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용감하게 말을 건넸다. 저기 원장님, 조금만 더 주세요. 퉁퉁하고 건장한 덩치의 구빈 원장이었지만 올리버의 당돌한 요구에 금세 낯빛이 돌변했다. 몇 초간 이 조그만 반란자에게 너무 놀라서 멍하니 바라만 보더니 구리솥을 부여잡고 정신을 겨우 차릴 정도였다. 배식 도우미들도 깜짝 놀라서 몸이 굳었고 다른 아이들도 두려움에 경직되었다. 뭐라고? 마침내 구빈 원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 원장님, 조금만 더 주세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구빈 원장은 올리버의 머리를 향해 국자로 내리치고 올리버의 양팔을 꽉 붙잡은 채 비명을 지르듯 큰 목소리로 말단 교구관을 불렀다. 결국 올리버는 구빈원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장의사 집에 팔려가 먹는 끼니만 해결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에 분개해 주먹을 휘둘렀다가 매를 맞은 후 올리버는 런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런던으로 도망가 오고 갈 데 없는 올리버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 소매치기들이었는데요. 소매치기 일당이 어린이들에게 소매치기를 강요하는 소굴 속에서 올리버는 따뜻한 심성의 아이였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되지 않았고요. 어느 노신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올리버의 새로운 삶은 얼마 유지되지 않았고요. 또 소매치기 집단에 다시 끌려가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자기와 가족의 인생을 괴롭혀 왔던 이복형의 정체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올리버가 행복을 다시 찾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감동의 작품인데요. 고전 문학에도 요약본과 완역본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저는 완역본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소설의 내용이 잘리지 않고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올리버 티스티는 찰스 디킨스가 1837년 25세에 출판하여 그를 주목받는 일약 스타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설을 처음 쓸 당시는요, 1837년에서 1838년까지 런던의 문예 잡지 벤틀리스 미셀러니의 고아원 아이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이면서 그 이듬해에 세 권짜리 단행본 올리버 티스트를 출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책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영국 뮤지컬 올리버도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책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접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단순한 책의 내용을 넘어서 소설 속의 스토리 전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당시 영국 사회의 전반에 진행되었던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작가 찰스 디킨스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본인 자신이 직접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을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힘든 시기에 목격한 비참한 사회 현실을 그의 작품 속에 녹여놓았습니다. 신흥 공업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 현상, 공해 문제, 위생 문제, 주택 그리고 빈민과 문제를 상상 속의 소설이 아닌 현실을 비평하는 색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에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기의 노동자, 특히 어린이들의 노동의 삶의 실상을 고발한다는 시점에서 저는 올리버 티스트를 재해석해 보았는데요. 소설 속에 나오는 구비너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었던 실제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구빈원에서 수용되었고요. 구빈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된 채 노동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구빈원의 모습을 통해 당시 영국 정치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저 12시간, 최대 20시간에 이르는 거의 살인적인 노동 조건은 빈민가의 여성과 아동 모두에게 절망적인 사회로 비춰졌고요. 이 당시 구빈원법에서는요,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빈곤은 나태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즉 자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대표되는 위대한 작가라고 하면 단연코 윌리엄 섹스피어와 찰스 디킨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윌리엄 섹스피어를 통해 절대 왕정 시대와 궁정사와 상류사회 계층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있었다면요,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통해서는요, 급변하고 있었던 근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번성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빈민에서 젠틀맨 사회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의 소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은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는 작품으로서 그의 소설을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요. 1833년 당시 영국의 장례식에서 절반 이상이 아이들의 장례식이었을 만큼 아이들이 죽어가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요, 이러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찰스 디킨스는 많이 썼다고 하니 참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티스트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인권 유린과 어린아이들의 노동이 지금 현재에도 지구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빨리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찰스 디킨스의 명작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